네. 엄마만 먹은 사과. 엄마야, 이따 8시에 비오 엄마야, 목요일에 완전히 2만 원으로 하루 종일. 하루 종일이면 가게 가야 될 줄 알아요. 하루 종일. 내가 아까 혼자 들어가야 근데 눈 오면 어떻게 할 거야? 눈 오면 엄마야? 수요일날 영화 11조. 어떨 거야? 내 일요일도 똑같아. 일요일도 영화 11조야. 어때? 뭐야? 뭐야? 근데 목요일에 진짜 눈 많이 오게 하고
주기 전에 한 번은 타보고 싶기 때문에 이렇게 차를 모았다. 나머지 남자 기성격차들도 내년에는 거의 다 이차하기 때문에 한 번씩 타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갑자기 해가 저물고 이제는 주둥이와 신차들의 해가 새롭게 떠오르네요. 이제 그럼 3일 7×5, 오늘은 조만간 기차되는 3일 7×8탄선을 타볼 겁니다. 3일 7×8탄선은 2022년 12월 29일에 기차되는 열차로 이제 볼란디안 별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주기 전에 한 번은 타보고 싶기 때문에 이렇게 차를 모읍니다. 나머지 남자기 전동차들도 내년에는 거의 다 2차하기 때문에 한 번씩 타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갑자기 해가 저물고 이제는 주둥이와 신차들의 해가 새롭게 떠오르네요. 이제 그럼 3일 7×8탄선을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조만간 기차되는 3일 7×8탄선을 가볼 겁니다. 3일 7×8탄선은 2022년 12월 19일에 기차되는 열차로 이제 볼란디안 별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걸까? 당연히 좋아할 수밖에 없다. 제주부터 목포까지 내륙탄을 매우 편안하게 빛나는 거리가 원한거리 약 80km 어제 그거 30km 도시를 돕받는 공작소? 와우 성분은 빠르지만 가는 길이 미치도록 그 자체 제주부터 목포까지 장장 975km 여정을 합니다. 사상 최초 2000m 위치에 지금 SRT에서 시작됩니다. 여행의 재능이 가득한 제주도
및 특성상 당연히 넓을 순 없죠. 그래도 심심하지 말라고 각 자리마다 AV 용기가 있는 현재 앞 비행기가 지연으로 인해 동시에 출발로 변경을 했긴 한데 다른 말로 말하자면 이가 탄 비행기 지연됐습니다. 그에 반해 도시 교통은 대해들어왔는데 뭐야? 이걸 호텔 아니야? 로비가 모이게 버려요. 계단을 이렇게 올라가면 와우 정말 기차나 비행기에서는 볼 수 없는 풍경을 맛보게 됩니다. 뭐랄까 비행기나 기차는 공간이 상대적으로 좁지만 배는 공간 제약을 덜 받다 보니 체감상 훨씬 넓게 느껴지네요. 뭐 여기 안에 지금 이렇게 마치 호텔 안에서 바다에 있는 구조적입니다. 그리고 비행기나 기차에서는 보통 창문을 열 수 없지만 이렇게 탁진 갑판에 나갈 수 있으니 또 하나의 대륙을 두죠. 상공을 날아가고 있습니다. 저기 목적지가 코앞인데 비행기는 그저 서울을 향해 빠르게 날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빠르게 날아가더라도 비행기에서는 인터넷이 안 되기 때문에 평소 책도 잘 안 읽다가 뜬금없이 팜플렛을 읽고 있습니다. 어지간히 심심한가 본데요. 그래도 심심하려나요? 게임월드? 아 그래 비행기 타느라 고생하시는 분이 있으니 저도 비행기를 몰아보겠습니다. 네, 사판에서 게임 오버 당하면 어마무시한 실력이었고요. 14시 37분 비행기는 용인을 지나고 구름들을 뚫고 지나가니 어느덧 서울 구로역 인근 상공을 빠르게 지나갑니다. 이제 착륙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 바로 김포공항 활주로가 보이죠. 지면에 안전하게 무사히 착륙했습니다. 이야 이제서야 목포에서 가장 먼 서울 김포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작소에게 남은 거리는 388.9km. 서울 9호선 급행열차를 타고 선정면역까지 가야 하는데 가야 하는 급행열차가 출발하기까지 16분 남았습니다. 적어도 공항 나가고 환승 시간을 감안하면 빠듯한데 이거 앞비행기 지연 스노우볼이 부르나요? 만난 데에서는 노래방 갔다 온 다음 매우 여유롭게 우동을 먹고 있습니다. 이분 참 맛없게도 먹네요. 먹방 유튜버는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그 와중에 침침맞지 못하게 젖더락도 떨구네요. 본인 주식 떨어지는 게 생각나고 카톡이 오네요. 아직도 비행기 안에 있다고? 지금 9호선 급행열차 출발까지 9분밖에 안 남았는데 말이죠. 잘못해서 놓치면 모든 스케줄이 꼬여버리니 내가 너무 무난하게 이길지도 모르거든요. 급행열차 출발 5분 전 드디어 비행기 탑승구가 열리자마자 공장 서서 그야말로 미친듯이 달립니다. 이야 이분 지금 운동 신경이 엄청난데요? 이거 배속 번도 아니고 원본입니다 원본. 뛰어가는 와중에 14시 59분 이미 2분 지났어요. 지하철 환승 통로로 빨리 달려가는데 이거 시간 없어요. 지하이즈 지하이즈 아이고 환영하지 말고 뛰어 던져줘. 고지가 눈앞입니다. 저기 지금 무슨 계속하게 보여요. 빠르게 통과. 아니 얼터지 말고 진숙하게 드디어 고선이 뜨고 비행기 지난 중 두 번만 땅을 내려가면 됩니다. 11번입니다. 저기 눈앞에 눈을 아직 안 봤어요. 수서역 도착. 이 영광스러운 인증은 그만하고 SRT 바로 넘어가야죠. 환승 통로를 넘어 SRT 수서역까지 온 공작. 이 사람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걸까? 당연히 좋아할 수밖에 없다. 제주부터 목포까지 배를 타면 매우 편안하게 급락을 누리며 원하는 거리 약 180km를 평균 시속 35km로 느리게 가는 도시교통. 반면 공작소?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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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도는 빠르지만 가는 길은 익스트림 그 자체. 제주부터 목포를 가기 위해 서울까지 비행기를 타고 갔다가 수서에서 SRT를 타고 빠르게 내려오는 장장 975km의 여정을 합니다. 사상 최초 유태공 레이스 지금 SRT 채널에서 시작됩니다. 여행의 설렘이 가득한 제주도 우리은 여기서 제주당은 밝은 지 겨우 1시간 좀 넘었을 뿐인데 레이스를 곧 시작합니다. 이름하여 제주부터 목포까지 AVS 비행기 SRT 레이스. 제주에서 목포를 거리가 멀지도 않은데 당연히 비행기 SRT가 이기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기출 변형 매일 직통으로 가지만 비행기와 SRT는 무려 서울을 찍고 내려오는 기묘한 황대. 먼저 목적지는 목포역과 옥방국제여객터미널 사이에 있는 수원호텔 앞 사거리입니다. 도시교통은 제주버스터미널에서 제주항까지 버스를 타고 제주항부터 목포까지 그대로 배를 타고 간다.
다음에 내려서 목적지까지 걸어오면 됩니다. 동작소는 터미널에서 진포공항으로 돌아가기 진포공항까지 알아가고 진포공항에서 9호선과 수인인당선을 타고 수서역까지 갑니다. 그러고 S-안지 타고 목포역까지 온 뒤 목적지까지 걸어오면 됩니다. 제주 버스터미널에서 레이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12시 50분 도시교통이 먼저 버스를 타고 2분 뒤 동작소도 버스를 탑니다. 도시교통은 제주항으로 동작소는 제주공항으로 향합니다. 도시교통 아직 제주 시내 지역을 지나고 있지만 동작소는 버스 타고 금방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 도착했지만 그렇게 여유가 없죠. 13시 40분 비행기 바로 표 뽑고 보안 검색대 앞까지 왔는데 사람이 많네요. 뭐 금방 빠지겠죠. 도시교통 현재 인하동 입구 정류장과 제4호도를 넘어 제주항 연안역의 터미널에서 내립니다. 제주항에 도착한 도시교통 같은 시간대에 동작소 또한 보안 검색대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긴급 속보 앞에 있는 비행기가 지연되어 동작소가 탈 비행기가 같은 시간 출발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륙에 지연이 생기는 것 아닌가요? 벌써부터 심상치 않아요. 반면 도시교통은 여유롭게 터미널에 들어온 다음 제주항에서 목포라는 에르터니의 셔틀버스를 탔습니다. 일단 동작소도 지연 문제는 나중에 생각하고 램프버스를 탔습니다. 13시 25분 각자 배와 비행기 타기가 버스가 출발합니다. 이후 모두 버스에서 내리고 비행기가 배에 탑승합니다. 동작소 일단 비행기에서 빨리 내려가는 만큼 상대적으로 앞쪽에 앉았습니다. 뭐 자리 간격은 국내선 이코노미 특성상 당연히 넓을 순 없죠. 그래도 심심하지 말라고 각 자리마다 AV 용기가 있네요. 현재 앞 비행기가 지연으로 인해 동시에 출발로 변경됐긴 한데 다른 말로 말하자면 네가 탄 비행기 지연됐습니다. 일반의 도시교통은 배에 들어왔는데 뭐야? 이건 호텔 아니야? 로비에 모이게 발을 계단을 이렇게 올라가면 와우! 정말 기차나 비행기에서는 볼 수 없는 풍경을 맛보게 됩니다. 뭐랄까 비행기나 기차는 공간이 상대적으로 좁지만 배는 공간 제약을 덜 받다 보니 체감상 훨씬 넓게 느껴지네요. 뭐 여기 안에 등급별 객실이나 전망대크 그 외에 각종 편의시설들이 모두 있다고 하니 마치 호텔 안 제가 바다에 있는 느낌도 듭니다. 그리고 비행기랑 기차에서는 보통 창문을 열 수 없지만 배는 이렇게 탁 트인 갑판에 나갈 수 있으니 또 하나의 매력 포인트죠. 근데 그 와중에 벌써 출항합니다. 자 가보자고요. 한편 공작소 아직도 비행기가 땅에 붙어있나요? 드디어 이륙합니다. 본격적으로 제주 목포리지 본편이 시작되는 곳이 배는 현재 시속 40km 정도로 잘 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 무난한 속도이긴 하죠. 비행기가 얼마나 다니고 있지 사실 그게 속도인가 시속 70km까지 속도를 잘하시는 상공을 빠르게 지나갑니다. 이제 착륙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 바로 김포공항 활주로가 보이죠. 지면에 안전하게 무사히 착륙했습니다. 이야 이제서야 목포에서 가장 먼 서울 김포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작소에게 남은 거리는 388.9km. 서울 9호선 급행열차를 타고 선덕면역까지 가야 하는데 가야 하는 급행열차가 출발하기까지 16분 남았습니다. 적어도 공항 나가고 환승 시간을 감안하면 매우 빠듯한데 이거 앞이 지연 수업을 부르나요? 맞는 배에서는 노래방 갔다 온 다음 매우 여유롭게 우동을 먹고 있습니다. 이분 참 맛없기도 하며 먹방 대접은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그 와중에 The doors are on your left. 이 역은 타는 곳과 전동차 사이가 넓습니다. 내리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찍고 손가락을 V자로 흔들고 있는데 신종 인성 중인가 끝없는 망망대해만 보다가 어느새 육지를 조금씩 볼 수 있긴 했는데 이제 뭐할 이렇게 남말자를 또 이렇게 이야 진짜 참 사람 편하게 사려 아하 그 와중에 속도 30km대 후반 같은 시각 9호선 급행열차는 어느덧 선정민역에 도착했습니다. 자 바로 내려서 뛰기 시작합니다. 계단을 총 두 번만 내려가면 되죠. 오 주점인 당역 접근 당역 출발도 아니고 접근이면 무조건 잡았죠. 내려오자마자 바로 셀수 있게 도착하는 수인분당선 열차 무난하게 탑승하고 설릉 대포동을 넘어 수서역에 진입합니다. 15시 54분 수서역 도착. 이 영광스러운 인증 그만하고 SRT 더러 넘어가야죠. 환승 통로를 넘어 SRT 수서역까지 온 공작소 16시 11분 출발 전에는 목적 출입금 SRT 차량 모양 키오스크에서 미혼녀 하나 사줍니다. 이제 SRT에 승차합니다. 자 이는 4호차 사회적 약자 대여석이나 일반 시기 매로 목베기 결정 지금부터 어제 남쪽에 달려있는 공항 전국 승객입니다. 16시 11분 SRT 출입금
했습니다. SRT가 한참 달리는 동안 대에서는 음료수를 사려고 편의점에 왔네요. 기차에서 음료수 사려면 자판기를 이용해야 하는데 여기 그냥 안에 편의점이 있다니 여러모로 참 다른 느낌입니다. 그런 동안 SRT는 벌써 경쟁지 지역과 천안하선역을 빠르게 통과하고 신길역입니다. 내리실 분은 왼쪽입니다. 김포공항 방화라 영동 숨에서 과자 까고 있네요. 전 혼자는 도망가렵니다. 그 와중에 SRT 버스 광주 상대는 통창으로 있으면 본인을 정박해 뜨뜨뜨입니다. 레이처에 가망 없다고 생각하던 띠는 SRT가 목표에 가까워질수록 기대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구 이제 막판 스퍼트입니다. 대구 어느덧 목표에 처해 달리교 인근을 지나고 있습니다. 남은 운항거리는 약 10km 대구에 동시에 SRT도 나주역에 도착합니다. 목포까지 남은 거리는 51km. 지금 대는 시속 19km로 너무 느리게 가고 있네요 이거. 아 SRT의 비용도 혹시 부족한데 오 SRT도 속도가 시속 200km대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고마건부터 목포까지는 고속선이 아닌 일반선이기 때문에 시속 160km 이상 낼 수 없습니다. 18시 시를 이내는 마지막 관문이 목포대교 아래를 통과합니다. 목포대교부터 목포항까지는 단 3km. 조금만 더 기다리면 도착합니다. 동시에 SRT도 한편으로 통과합니다. 남은 거리 33km. 11대 정도 시속이 걸리지 않습니다. 정신없이 달린 와중에 오송역을 통과합니다. 심칙시 7분 공주역에 정착 후 1분 뒤 바로 출발. 이제 충청도를 넘어 전라북도에 진입합니다. 배는 진도와 해남 사이 해상을 지나고 있는데 저 멀리 진도대교 가 보이네요. 목포항까지 남은 거리는 40km 조금 안 되게 남았습니다. SRT 익산역에 정차합니다. 남은 거리는 159.3km. 대원은 3일 이상 차이나는 거리지만 괜찮습니다. SRT가 시속 290km로 달릴 때 배는 시속 30km. 이곳에 가던 날은 셔틀 전동열차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5km대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고마건부터 목포까지는 고속선이 아닌 일반선이기 때문에 시속 160km 이상 될 수 없습니다. 막바지면은 평화롭도 어느 날 공작수와 도시들 동안 말도 안 되는 천국과 지옥의 복불복 게임을 하게 되는데. 뭐야? 이 사람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걸까? 당연히 좋아할 수밖에 없다. 원남거리 약 180km를 평균 시속 35km로 느리게 가는 도시를 반면 공작수 와우 속도는 빠르지만 가득히 익숙해진 휴자체 진정도 목표로 가진 소원하는 경기에 들어간다는 지속적인 SRT가 이기는 것 아닌가? 그렇다는 기출 변형. 배는 직통으로 가지만 비행기와 SRT는 무려 서울을 찍고 내려오는 기묘한 황배. 먼저 목적지는 옴콜과 옴팡 국제여객터미널 사이에 있는 초원호텔 앞 사거리입니다. 도시교통은 제주버스 터미널에서 제주항까지 버스를 탄 뒤 제주항부터 목포까지 그대로 배를 타고 간 다음에 내려서 목적지까지 걸어오면 됩니다. 공작소는 터미널에서 제주공항으로 돌아간 뒤 김포공항까지 날아가고 김포공항에서 고호선과 승인분당선을 타고 수서역까지 갑니다. 그러고 SRT 타고 목포역까지 온 뒤 목적지까지 걸어오면 됩니다. 제주버스 터미널에서 레이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12시 50분 도시교통이 먼저 버스를 타고 1분 뒤 공작소도 버스를 탑니다. 도시교통은 제주항으로 공작소는 제주공항으로 향합니다. 도시교통 아직 제주 시내 지역을 지나고 있지만 공작소는 버스 타고 금방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 도착했지만 그렇게 여유가 없죠. 13시 40분 비행기 바로 평복도 보안정지대 앞까지 왔는데 사람이 많네요. 금방 빠지겠죠. 도시교통 내리실 분은 오른쪽입니다. 강남이나 신촌 까지산 방면으로 가실 곳입니다.
상대적으로 앞쪽에 앉았습니다. 뭐 자리 간격은 국내에서 이코노믹 특성상 당연히 넓을 순 없죠. 그래도 심심하지 말라고 각 자리마다 AV용이가 있네요. 현재 앞 비행기가 진료로 인해 동시에 출발로 변경됐긴 한데 다른 말로 말하자면 시작한 일이 진행됐습니다. 호텔 아니야? 로비가 모이게 화려해. 계단을 이렇게 올라가면 와우, 정말 기차나 비행기에서는 볼 수 없는 풍경을 맛보게 됩니다. 뭐랄까 비행기나 기차는 공간이 상대적으로 좁지만 배는 공간 제약을 덜 받다 보니 체감상 훨씬 넓게 느껴지네요. 뭐 여기 안에 등급별 객실이나 전망대 마지막 호텔 안 제가 밤에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비행기나 기차에서는 보통 창문을 열 수 없지만 이렇게 탁툼 간판이 나갈 수 있으니 또 하나의 포인트죠. 근데 그 와중에 벌써 출항합니다. 자 가보자고요. 저기 목적지가 코앞인데 비행기는 그저 서울을 향해 빠르게 날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빠르게 날아가더라도 비행기에서는 인터넷이 안 되기 때문에 평소 체크도 잘 안 했다가 뜬금없이 팜플렛을 입고 있습니다. 어지간히 심심한가 본데요. 배도 심심하려나요? 네. 게임월드? 아 그래, 비행기 타느라 고생하시는 분이 있으니 저도 비행기를 몰아보겠습니다. 는 사판에서 게임오버 당하는 어마무시한 실력이었고요. 14시 37분 비행기는 용인에서 이번 도로 지나갈 겁니다. 서울 고령주의 상황을 빠르게 지나갈 겁니다. 지하철 환승 통로로 빨리 달려가는데 이거 시간 없어요. 지하 1층 아이고 환희지 말고 뛰어 던져 뛰어. 고지가 눈앞입니다. 저기 드디어 구호선 계속 뜨기가 보여요. 빠르게 통과. 제가 총 두 번만 딱 내려가면 됩니다. 곧 열차가 출발합니다. 오 저기 눈앞에 보여요. 아직 안 갔어요. 열차가 보입니다. 빨리 선수 버전부터 성공시키네요. 출발도 아니고 접근이면 무조건 잡았죠. 내려오자마자 바로 센스 있게 도착하는 수인군단선 열차. 무난하게 탑승하고 설륜 대포동을 넘어 수서역에 진입합니다. 15시 54분 수서역 도착. 이 영광스러운 인증은 그만하고 SRT 바로 넘어가죠. 환승 통로를 넘어 SRT 수서역까지 온 공작소. 16시 16분 목포의 SRT 661 열차를 타기 위해 신당장까지 여유롭게 진입. 출발 전에는 목적 출입금 SRT 차량 모양 키오 사이즈 미혼녀 하나 사줍니다. 이제 SRT에 승차합니다. 자리는 3호차. 사회적 약자 내려서기라 일반 진입에도 500개가 있죠. 이제부터는 오직 남쪽을 향해 달리게 되는 대화 전면 승부입니다. 16시 11분 목포행 SRT 출발합니다. 목포까지 남은 거리는 356.5km. 배도 어느덧 진도 남쪽 해상입니다. 육지에 근접해 있지만 현재 속도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SRT 타고 있는 공작소 드디어 편안하게 등까지 쭉 젖히면 안 돼요. 이제서야 근막을 찾은 것일까요? 출발한 지 16분이 지나 동탄역에 도착합니다. 아직 남은 역의 수는 5개. 동탄만 넘으면 바로 건축까지 직통으로 가니 좀 더 힘내야겠습니다. SRT가 한참 달리는 동안 배에서는 음료수를 사려고 편의점에 왔네요. 기차에서 음료수 사려면 자판기를 이용해야 하는데 여기 그냥 안에 편의점이 있더니 여러모로 참 다른 느낌입니다. 그런 동안 SRT는 벌써 평택 지지역과 천안 하산역을 빠르게 통과하고 속도는 벌써 시속 197km. 야 대단해요. 질 수 없다. 에 뭐죠? 뭐? 아 이보세요. 지금 속도는요. SRT 정신없이 달리 와중에 오송역을 통과하고 17-17분 공주역에 정착하고 전라북도의 진입방과 동해 진도와 해남 사이에 어째가에도 목포항까지 남은 거리는 40km 조금 안 되지 남았습니다. SRT 일산역에 언제부터
CSRT도 나주역에 도착합니다. 목포까지 남은 거리 51km. 지금 내내 19km로 너무 느리게 가고 있네요, 이거. 아, SRT의 비용 턱없이 부족한데. 오, SRT도 속도가 19km 내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고마원부터 목포까지는 고속선이 아닌 일반선이기 때문에 시속 160km 이상 낼 수 없습니다. 막바지임에도 점점 승부 결과는 미국 속으로 빠집니다. 18시 11분, 내는 마지막 관문인 목포대교 아래를 통과합니다. 목포대교부터 목포항까지는 단 3km. 조금만 더 기다리면 도착합니다. 도시 SRT도 한평역을 통과합니다. 남은 거리는 33km. 11배 정도 차이 나는 거리지만 SRT의 추격 속도는 점점 배속. 여기는 부산. 안녕하세요. 제가 김주환입니다. 여러분은 서울에서 부산을 가시고 부산에서 서울을 갈 때 뭘 하시나요? 비행기? SRT? 여러 가지 있지만 비행기가 제일 빠르다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시내에서 시내, 그러니까 부산에 있는 역에서 서울에 있는 역까지 누가 제일 빠르지? 여기서 여기 행선역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8번 플랫폼에서 출발하는 SRT 308편과 오늘 저는 겨루게 될 것입니다. 순간부터 SRT와 저 사이에는 좁힐 수 없는 격차가 발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과연 무궁화의 탑승하고 있는 격차를 좁힐 수 있을지. 이 시각 SRT는 고속철도 전용 선로에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이 선로에서 SRT는 300km의 속도를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다행히 격차에 탑승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6시 57분 무궁화도 드디어 부산역을 출발합니다. 하지만 8번 플랫폼에 있던 SRT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 시각 SRT는 고속철도 전용 지하터널로 진입하고 있었습니다. 이 터널 덕분에 부산시민은 소음 걱정 없이 고속철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이 3분, 무궁화호는 가야역을 통과 비행기는 대강산을 타고 110km의 속도로 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속도로 차단은 권역을 벗어나 울산을 한참 지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경전철은 낙동강을 건너고 있습니다. 이 낙동강만 건너면 바로 공항입니다. 공항에서 비행기만 탑승하면 SRT를 우측을 수 있다는 전이 있었습니다. 7시 17분 국내국제공항 드디어 도착. 여기서 7시 반에 출발하는 비행기를 타기 때문에 빨리 움직여야 합니다. 국내선 출발 마감 시간은 출발 5분 전, 앞으로 8분 이내 모든 수속을 마쳐야 한다. 타임도 셀프 체크인이 있는 것도 없게 진검사만 하면 됩니다. 공항역에서 공항 청사까지는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1층은 도착, 2층이 출발입니다. 2층으로 올라가서 보는 것은 바로 시계. 7시 19분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타임도 6분 전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6분 동안 진검사만 마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각 이 SRT는 신경지역에 도착하고 있었습니다. 7시 19분, 많은 시간을 남겨주세요. 공항은 군사공항이기 때문에 외부를 촬영해서는 안 된다는 방송을 보고 있습니다. 7시 41분 드디어 비행기가 이륙합니다.
밝게 보이는 것은 서낙동과 김해상공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SRT는 동대구역에 진입을 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비행기가 SRT를 이길 수 있을지. 이제 김해국제공항에서 출발한 비행기가 동대구역에 있는 SRT를 앞지르는 순간이다. 여기는 김해상공. 아래에 보이는 사람들이 전부 미니어처로 보일 정도로 비행기는 높게 날고 있습니다. 아직 출근할 시간이 아니라서 SRT와 역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경상북도 문경상공을 지나고 있습니다. 저 아래 보이는 것이 소백산, 그리고 저 뒤에 보이는 것이 바로 태백산입니다. 오늘 구름띈 날씨와 맞물려가지고 정말 아름다운 우리나라의 풍경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8시 8분에 충청북도 문성상공을 지나고 있습니다. 저 아래 보이는 것은 원주공항인데 문성에서 원주를 볼 수 있을 정도로 비행기는 높게 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8시 9분 인천상공에서 이제 30분 만에 벌써 착륙 준비를 시작합니다. 비행기 속도는 400km. 2시가 SRT는 인천 시내에 빠져나오고 있었습니다. 방금 보는 철교기가 바로 경북의 속도입니다. 안양대학교나 연성대학교로 가실 공항 곳은 1번 출구. 시작하자마자 저는 안전을 최대한 살피며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위해서 달렸습니다. 김포국제공항에서 수요일까지 가는 방법은 시간 가장 빠를 것이라 생각했지만 현재 시간은 8시 30분, 도로가 많이 붐비고 출근 시간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정을 바꿔서 택시가 아닌 지하철을 타고 가게 됐습니다. 제가 탈 것은 9호선 급행 열차입니다. 시각 SRT는 대전역을 출발해서 오송역으로 열심히 향하고 있었습니다. 김포공항의 역은 굉장히 넓습니다. 과연 여기 도착하는 열차가 급행 열차일지 아니면 일반 열차일지. 다행히도 급행 열차에 무사히 탑승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정거장을 지나 영창역에 진입했습니다. 많은 역을 정차하지 않고 있는 역을 지나치고 급행 열차는 빠르게 이동할 수 있지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탑승하게 됩니다. 선정림역으로 향합니다. 선정림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수인 분당선으로 환승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배시를 시작합니다. 이 배시가 정말 이 대회의 판도를 가리지는 마지막 배시인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서 플랫폼에 도착한 결과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SRT는 동탄역을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어김없이 아침 시간대 수인 분당선도 통과했었습니다. 다음 역은 수서역입니다. 수서역에서 내리자마자 저는 SRT 승강장이 있는 곳으로 안전을 최대한 확보하면서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SRT 수서역에 도착하기 전 마지막 안내 방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제가 수서역에서 SRT를 앞지를 수 있을지.
그 결과 공개한 플랫폼에 들어섰을 때 제 앞에 보였던 것은 3.08편이었습니다. 저 앞에 써져 있는 300이라는 숫자가 저희가 부산 여성분의 열차의 번호지. 직원분들께서 실내를 청소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환타 시간은 9시 36분에 도착하는데 9시 27분에 지하철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제가 탈 거는 9호선 지하철은 고속터미널 역에서 출발합니다. 여기서 사람이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약 1분 정도 지연이 발생합니다. 9시 5분경 SRT는 마지막 중간 열차인 성택지재역에 진입하셨습니다. 그리고 신논현역에서 하차. 신논현역은 갈아타는 게 없는데 왜 내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승차해서 선정역으로 향합니다. 이번 역은 금성역, 내리실 분은 왼쪽입니다. 안산, 오이도, 사당, 당곡의 방면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플랫폼에 들어섰을 때 제 앞에 보였던 것은 이미 도착해 있는 SRT 308편이었습니다. 저 앞에 써져 있는 300이라는 숫자가 저희가 부산 여기서 보냈던 열차의 번호입니다. 직원분들께서 실내를 청소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확인한 시간은 9시 36분에 도착한 후에 9시 27분에 도착하는 역을 정차하지 않고 그냥 지나치는 특급 열차는 빠르게 이동할 수 있지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탑승하게 됩니다. 9시 2분경 SRT는 수서역 방향의 SRT 전용 선로에 진입하고 있었습니다. 이루지가 서울 지하철은 고속터미널 역에 도착합니다. 이 역에서 사람이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약 1분 정도의 지연이 발생합니다. 9시 5분경 SRT는 마지막 중간 열차인 성택지재역에 진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논현역에서 하차. 신논현역은 갈아타는 게 없는데 왜 내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승차해서 선정민역으로 향합니다. 선정민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수인분당선으로 환승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대시를 시작합니다. 이 대시가 정말 이 계획의 한도를 가르치고 마지막으로 시간들과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시작은 공판역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어김없이 아침 시간대의 수인분당선으로
대구 7시 3분 무궁화호는 가야역을 통과 비행은 대강산을 끼고 110km의 속도로 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도가 무색하게 SIT는 부산대 근처의 터널을 통과 중입니다. 옆에 있는 열차가 지나가는 속도를 보아 이게 얼마나 빠른지 알 수 있습니다. 7시 7분 무궁화호는 여수사상역에 도착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뛰어야 합니다. 4분 뒤에 출발하는 부산 김해 경전철 사상역에서 열차를 타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저희 보이는 큰 건물이 바로 옆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달려서 사상역에 도착. 교통카드를 찍습니다.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합니다. 그렇게 3층에 있는 플랫폼으로 올라갑니다. 그때 열차가 출발하는 소리가 들렸었습니다. 그리고 18분경 SIT는 터널을 빠져나와 양산에 진입했습니다. 기본이 여기서 있는데 그 앞에 수영감을 기준으로 양산을 탑니다. 권역을 벗어나 울산을 한참 지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경전철은 낙동강에 건너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항 청사까지는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1층은 도착, 2층이 출발입니다. 2층으로 올라가서 보이는 것은 바로 시계. 7시 19분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6분 전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이 6분 동안 진검사만 마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 이 SIT는 신경지역에 도착하고 있었습니다. 7시 21분 많은 시간을 남기고 다행히도 여유롭게 탑승할 수 있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비행기로 이동, 7시 23분 보행 비행기에 탑승할 수 있었습니다. 비행기 모드로 전환하고 그 시각 SIT는 대구권에 진입하고 있었습니다. 김해공항은 군사공항이기 때문에 외부를 촬영해서는 안 된다는 방송을 보고 있었습니다. 7시 41분 드디어 비행기가 이륙합니다. 이때 보이는 것은 서낙동강 김해상공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SIT는 한인대구역에 진입을 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아직 출퇴근 시간이 아니라 그런지 굉장히 그거는 한 사람 모시겠습니다. 비행기는 490km에서 속도를 더 증가하시며 앞으로 700km의 속도까지 다다를 예정입니다. SIT의 최대 속도는 300km. 그리고 이륙한 지 10분도 되지 않아 경산부터 경산의 상공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경산은 대구 역 도시입니다. 금방 도착했습니다. 자, 이렇게 핸드폰을 잠당하고 다시 창문을 봤는데 경산의 모습이 더 뒤집혔습니다. 그만큼 비행기가 빠르다는 뜻입니다. 그 시각 비행기는 대구 상공을 진입하고 있었습니다. 저 구름 아래로 보이는 것이 바로 대구 구름입니다. 그 구름 아래 SIT가 있었습니다. SIT는 현재 동대구역을 지나 대구를 빠져나가는 중이었습니다. 그 시각 비행기가 SIT와 역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경상북도 문경상공을 지나고 있습니다. 저 아래 보이는 것이 소백산, 그리고 저 뒤에 보이는 것이 바로 태백산입니다. 대구는 구름핀 날씨와 맞물려가지고 정말 아름다운 우리나라의 풍경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8시 8분 충청북도 김성상공을 지나고 있습니다. 저 아래 보이는 것은 원주공항입니다. 충청에서 원주를 볼 수 있을 정도로 비행기는 높게 만나기 시작합니다. 8시 9분 인천상공에서 이륙 30분 만에 벌써 착륙 준비를 시작합니다. 비행기 속도는 400km. 그리고 이 시각 SIT는 인천 시내를 빠져나오고 있었습니다. 방금 보이는 철교 밑에가 바로 경부고속도로입니다. 그리고 비행기도 어느 고속도로 위에 달리고 있었습니다. 고속도로가 막히는 모습이 서울에 다가왔다는 것을 이번 역은 성균관대, 성균관대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우리 열차는 천안 가는 급행 열차. 다음 정차 열차는
하필을 시작하자마자 저는 안전을 최대한 살피며 발을 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위해서 달렸습니다. 김포 국제공항에서 수서역까지 가는 방법은 시간 가장 빠를 것이라 생각했지만 현재 시간은 8시 31분, 도로가 많이 붕괴된 출근 시간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정을 바꿔서 그 시간 지하철을 타고 갑니다. 열차입니다. 시각 SRT는 대전역 출발에서 오송역 열심히 향하고 있었습니다. 김포공항역 많은 역을 정체하지 않고 그냥 지나치는 급행 열차는 빠르게 이동할 수 있지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탑승하게 됩니다. 9시 1분 경 SIT는 수서역 방향의 SIT 전용 선로에 진입하고 있었습니다. 의미지가 서울 지하철은 고속터미널 역에 도착합니다. 이 역에서 사람이 너무 많이 끊겨가지고 약 1분 정도의 지연이 발생합니다. 9시 5분 경 SIT는 마지막 중단 열차인 평택 지재역을 진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논현역에서 하차. 혹시 논현역은 갈아타는 경우에 왜 내놓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승차해서 선정릉역으로 향합니다. 선정릉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신분당선으로 환승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역시 게이트가 열리고 하기를 시작하자마자 저는 안전을 최대한 살피며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위해서 달렸습니다. 김포국제공항에서 수서역까지 가는 방법은 시각 가장 빠를 것이라 생각했지만 현재 시각은 8시 30분, 도로가 많이 붕괴된 출근 시간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정을 바꿔서 택시간 지하철을 타고 가기로 했습니다. 제가 탈 것은 9호선 급행 열차입니다. 지각 SRT는 대전역을 출발해서 오송역으로 열심히 향하고 있었습니다. 김포공항의 역은 굉장히 깊고 넓습니다. 과연 여기 도착해 있는 열차가 급행 열차일지 아니면 일반 열차일지. 다행히도 급행 열차에 무사히 탑승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정거장을 지나 영산역을 지나 SRT는 오송역에 도착해 많은 사람들이 감시하게 됩니다. 신논현역은 갈아타는 경우에 왜 내놓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승차해서 선정릉역으로 향합니다. 선정릉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신분당선으로 환승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열차를 시작합니다. 이곳이다. 정말 이 계획의 한도를 가리지 마지막 열차일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서 플랫폼에 도착한 결과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SIT는 동탄역을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어김없이 아침 시간대에 승분당선도 풍기고 있었습니다. 사항역은 수서역입니다. 수서역에서 내리자마자 저는 SIT 승강장이 있는 곳으로 안전을 최대한 확보하면서 뛰어갔습니다. 이곳이가 SIT 수서역에 도착한 전 마지막 안내방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제가 수서역에서 SIT를 앞지를 수 있을지. 이후 정거장 왕십리 방향으로 가실 고객들은 이번 역에서 분당선으로 갈아타시기 바라며 경북, 호남, 전라, 장항선 새마을, 무궁화호, 누리로 열차를 이용하실 고객께서도 이번 역에서 내리시기 SIT 308편과 운행 전환이 결합될 것입니다. 부산역에서 출발해서